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낀 나흘로 예년보다 짧은데요. 그러다 보니 귀성보다는 귀경 전쟁이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설 전날 오전에, 귀경길은 설 당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예상 이동 인원은 모두 3,279만 명. 이 가운데 설날 당일에만 하루 평균 최대 인원인 82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된 시간대는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24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와 귀성 귀경객이 몰리는 설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이에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귀경길을 위한 특별 교통대책 시행에 나섭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 구간 버스 전용 차로제를 4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고속버스와 열차의 하루 평균 운행 횟수는 각각 1,221회, 33회씩 늘어납니다. 심야 귀경객을 위해서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도로 결빙 취약 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예방적인 제설 작업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10대와 암행 순찰차 22대를 투입해 난폭 운전과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난 5년간 평균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이번 설 연휴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